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실패한 가업승계에 대한 사례 두 가지를 보면서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그 다음에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갖고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의 아주 유명한 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3-7의 사례입니다. 3-7은 세계 1위의 손톱깎이 제조 회사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죠. 하지만 이 세계 인구 절반이 3-7을 사용할 정도로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2009년 1월 창업주의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게 되면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준비 부족으로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3-7의 사례는 알려둔 것과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한 세부 세법 규정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세금 걱정을 사전에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래서 세금 걱정으로 사전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증여하고 나서 2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 재산은 10년 동안 증여한 게 합산이 되고요. 상속인 유해이자에게 상속한 부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합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걱정으로 사전 증여를 가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임직원의 370억을 사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 가족은 10년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직원은 상속인 이외이자이기 때문에 5년 합산인데 사전 증여를 했는데 5년 이내 사망을 해서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150억을 납부를 위해서 중해홀딩스의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이 금액을 예를 들어 70억은 가족에게 상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에게는 300억의 사전 증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직원 300명에게 300억을 주식을 사전 증여했다. 그러면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기 때문에 300억에 대해서 각각 300명이 한 명씩 1억이기 때문에 1억에 10%, 1천만 원. 이게 300명이기 때문에 30억이라는 증여세가 발생이 됐을 것이고 각각 납부를 했겠죠. 30억이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년 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됐습니다. 기존에 아버님의 그 재산이 50억, 30억, 그 다음에 50억, 70억 이 구간 이미 50%의 구간에 있었는데 사전 증여 재산 300억이 가산이 되다 보니까 아까 임직원에게 준 주식이 10%로 증여세 내고서 재산이 다 나눠져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에 임직원에게 사전 증여 재산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기존 아버지 재산 30억 이상의 엎어진 부분에 대해서 50%의 세율로 재정산을 받았다는 거죠. 자, 50%의 세율. 아까 직원들은 10% 내고 주식을 가져갔죠. 그런데 상속 재산에 대해서 50%로 재정산을 받다 보니까 40%의 세금. 아까 300억 주식에 대한 40% 세금을 추가적으로 가족들이 상속세를 부담을 했다는 거죠. 그 금액이 120억이 되겠죠. 결국 이 120억은 세금만 냈지 그 120억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구경도 못했다는 거죠. 임직원들에게 2년 전에 사전 증여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모르고 갑자기 돌아가신 그 부분으로 인해 갖고 세금이 갑자기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분을 매각을 한 것이고요. 결국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갖고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 증여를 하고 2년 만에 돌아가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사전 증여를 하는 것도 절세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업승계 실패 사례인데요.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한전선은
2004년 부친 설 원장 회장의 62세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재산이 3,340억의 상속 재산이 발생됐는데 세금이 1,30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때 자녀의 나이 24세, 가업을 물려받았지만 9년 후에 가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있는 돈 다 까먹었겠죠. 이 62세라는 나이는 뭐 2004년이나 지금이나 젊은 나이입니다. 보통 상속을 준비하는 나이가 언제쯤 될까요? 60세 환갑이 넘으시고 거의 70 다 돼서야 조금 기력이 딸리실 때 이제 가업승계라든지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60대 후반, 70대 돼야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60대 초반에 쌩쌩한 나이이시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상속세에 대한 준비는 자녀에 대한 지분승계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지분승계를 사전에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돌아가실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후관리라든지 이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갖고 상속세가 발생될지언정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실무자라든지 이 대표분들께서는 내가 이 나이인데 내가 뭐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유비무환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이 3천억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 매출이 300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상속 재산으로 300억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 300억의 50%, 150억 정도의 세금 재원, 국세청은 현금부터 받아갑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부터 받아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받아가고요. 비상장 주식은 맨 후순입니다. 정 받아갈 게 없으면 비상장 주식도 받아가긴 하겠지만 우선 돈 되는 것부터 받아간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 이병철 회장과 유족이 낸 세금은 176억, 현대 정주영 회장 유족이 낸 세금은 300억입니다. 부친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세금만 떠안고 가업을 포기했다는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은 준비를 사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셨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론 이 법의 심판 중에 있기도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60억을 사전 증여받고 세금을 16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산은 몇 조가 되어 있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끔 뭐 성공한 사업 가업승계 사례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생각하기 앞서서 결국은 이 세법적 상법적 이러한 법 제도 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세금을 내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두드려 맞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실패한 가업승계 사례를 통해 갖고 준비하지 못하거나 세법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변명은 안 됩니다. 그대로 세금을 맞아야 되고요. 그 세금으로 인해 갖고 회사는 매각되거나 회사는 문을 닫거나 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